까지 슈트가 저한테 거의 기부 형식으로 판 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도 남아있는 지금 슈트가 몇 벌 남으셨어요? 그러게 팔고도 다섯 벌이요? 자, 안녕하세요. 도끼입니다. 자, 12월 달에 아침 기온이 영상 10도 미친 날씨. 오늘은 별난 라이더, 괴짜 라이더 2편 바이크 장비만 제가 알기로 거의 1억 가까이를 투자하시고 현재도 바이크 장비에 거의 올인하시는 우리 중년 라이더를 만나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아침빨이 같이 출발하시죠. 자, 렛츠 기릿! 괴짜 라이더 분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상당한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이 보물창고 위치는 보안, 극보안을 해달라 해서 위치는 말씀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던 1세대도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네요. 먼지는 좀 끼어 있지만 지금도 짱짱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저도 탔던 하야부사 1세대. 이야, 우리 모셔서 단만장에다가 좀 진열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력이 있는 라이더들은 보면 뭔가가 달라요. 자, 들어가 보도록 사무실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라바라밤. 근데 뭔 사무실에 화장실 마크를 짜라라라. 우와, 일단 이야, 일단 푸샷으로 바라바라밤. 거의 샵이네, 샵. 글러브, 헬멧. 와, 롱부츠 몇 개요? 6, 10, 11. 와, 알차 타신 분이 약간 이건 약간 클래식. 이거 나한테 맞을 것 같. 오이씨, 이야, 이 뭐야? 와, 또 본가에가 또 이것만큼 더 있다 했죠? 네네. 와, 그리고 뭐 이런 장비들, 360, 고프로 이런 거 엄청나게 많으신 거 그때 제가 봤는데, 이건 1억이 넘겠는데? 슈트까지. 슈트가 저한테 우리 그 거의 기부 형식으로 판 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도 남아있는 지금 슈트가 몇 벌 남으셨어요? 원피스? 5벌. 그러게 팔고도 5벌이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헬멧도 보시면 거의 상급 레벨. 거의 상급 레벨. 이야, 이거 샤크 풀카본인데? 맞네. 아, 이것도 상급 레벨. 이게 100만 넘죠? 일단 앉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바이크 타신 지 얼마 되셨어요? 23년, 4년 된 것 확실히 같아요. 구력이 오래되셨으니까 모아온 장비도 많으신데, 장비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위험한 취미생활인지는 알고 인지를 하고, 그래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장비에 돈을 안 아끼면 내 몸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토바이는 뭐 좋은 거 타든 뭐 비싼 거 타든 뭐 저렴한 거 타든 사고가 나면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살 때 결혼하셨으니까 아까처럼 뭐 샤크 거 풀카본 100만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샀을 때 사모님한테 안사람들한테는 20만 원 10만 원에 거짓말을 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오픈하시는 성격이세요? 저는 오픈을 합니다. 그래요? 오픈을 하는 편인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뭐를 살 때 장비 안전 장비를 살 때는 조건이 걸립니다. 설거지를 일주일 해야 된다든가 집안 청소를 뭐 한 달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을 걸고 이제 장비를 구입을 하죠. 얼마짜리인지 얘기를 하고 이제 모든 금전적인 것은 이제 내무장관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계산은 안 해오셨겠지만 어떤가요? 한 1억 넘어갈 것 같죠? 지금까지 산 거로 만약에 계산을 대충이라도 친다 하면 본가까지 하면 1억은 훌쩍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부한 것들도 엄청 많고 1억은 훨씬 넘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 저도 이 다이네즈 바지 기부 받은 겁니다. 사장님한테 그리고 우리 단만장에 오신 좀 단골분들 중에 우리 사장님한테 기부 안 받은 라이더 없습니다. 세나 이런 것들 많이 기부해 주신 또 우리 라이더분들 직접 박수 한번 받으실 또 진짜 진정한 라이더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신상 나오면 계속 사실 거죠? 그렇죠? 신상 나오면 구비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남자들의 그 취미 뭐라고 할까요? 안전이 먼저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놔두는 것이 하나의 만족감 같은 거 이런 걸 느끼시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죠. 그죠? 네, 굉장히 많고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슈트 그게 구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본 게 의아한 게 이 많은 헬멧에 한 헬멧에 한 세나를 다 갖고 있는 분이 처음 봤어요. 헬멧 하나에마다 다 세나가 다 있습니다. 1인 1세나. 와, 그럼 세나 값만 얼마지? 여기 있는 헬멧과 세나만 팔면 미드급, 네이키드, 레플리카는 한 대 뽑습니다.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저처럼 피규어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피규어를 이렇게 모으는,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약간 이런 것도 이 사장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죠? 네네. 그러면 이제 1세대 하야부사를 10만 넘게 꽤 타시고 네. 지금 이제 2세대를 거의 8만 넘게 타셨어요. 네. 이제는 또 불명 2세대도 안 파실 거죠? 그렇죠. 이제 팔지 또 소장이죠. 네, 소장. 성격상 네,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럼 소장하고 이번에는 뭘 또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 와이프를 조금 텐덤? 네, 텐덤을 조금 하야부사 가끔 한 번씩 같이 텐덤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감이 있다고 해서 편한 오토바이, 투어링 오토바이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투어링 쪽으로. 네. 그래도 투어링이라도 뭐 GS나 이런 게 아니고 스포츠 투어죠? 네, 스포츠 투어로 뭐 지금 생각은 뭐 H2 생각도 하고 H2! 네. H2를 생각하고 계시면 다른 게 없는데 대안이? 그냥 온리 H2밖에 못 가겠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래요. H2를 이걸 많이 해 보시고. 매일 본다고 봐야 돼요. 또 지금이 네. 최적기 아니겠습니까? 네. 구입할 수 있는 최적기. 네. 3일에 한 번씩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안전하게 항상 라이딩 하시고 또 이렇게 모으다 보면 또 사이즈 미스가 돼서 아니면 또 잘못 사서 네, 네. 저 우리 사장님이 또 살이 빠진다든지 큰 걸 사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바이크를 입문을 했으나 좀 어려운 또 라이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또 기부도 많이 지금처럼 해야 온 것처럼 해주시고 또 선진 바이크 문화에 또 이렇게 선배로서 라이더 선배로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멧 하나에 세나 하나 다 30만원대들 글러브들 갖고 계시네. 샵을 차려야겠어.